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던 결과였고요. 9월 인하에 대한 그 힌트가 나올지 모든 분들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좀 잠을 못 자신 것 같은데 좀 네. 주무셨어요? 잠 많이 못 잤습니다. 아, 목이 좀 잠겼네요. 네, 네 파월 의장이 네. 발언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네. 발언 주목하셨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네.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가 지금처럼 된다면 네. 그리고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가 이제 안정되는 목표 쪽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되면 금리 인하는 아마 9월 회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왜 안 내렸습니까, 이번에? 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인하하는 가능성을 좀 검토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강한 과반수 이상이 이번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성명서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연준이 발표하는 성명서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양대의 책무에 대해서 모두 주의하겠다라고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고점을 찍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시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시장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9월에 인하할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인하는 뭐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9월 금리 인하가 100%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내에 3번, 그러니까 75BP 정도, 그리고 내년 말까지도 추가로 더 한 125BP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3차례요?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교수님도 한 3차례 정도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네. 뭐 이 정도 속도라면 네. 연내 3차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책 전환 시도를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준 건데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좀 발표가 됐죠. 그런데 또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다시금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좀 지속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차이가 좀 발생이 됐잖아요. 네. 역사상 좀 오래 시간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네. 코멘트들도 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의 네. 역전이 좀 발생이 된 건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4.26%, 네. 그다음에 10년짜리 금리가 4.06%니까 20BP 정도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네. 보통 우리가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되게 민감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미래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도 단기 예금보다 장기 예금을 가입하실 때 내가 기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그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보상을 더 금리로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당연히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뜻일 네. 수도 있는 거죠. 2022년 7월부터 역전됐으니까 지금 26개월째, 2년 넘게 역전이 되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보통은 역전된 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 이제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역전되는데도 경제는 굉장히 잘 견디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이 역전이 된 배경을 그래서 살펴보면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해서 시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예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 경제도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연준은 너무 오랫동안 아주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먼저 미래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을 예상해서 단기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안 했으니까 네. 견디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먼저 내려오면서 지금 역전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최장기간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준의 그런 반응,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고 분석해도 될까요?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표현이 일단 맞는데요. 네. 근데 그게 시장의 생각이 100%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 것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채 수급의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영향인데요. 네. 보통은 뭐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금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미국의 채권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연준이 2009년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요. 네. 장기채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계속 막대한 규모로 사들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연준이 장기금리를 낮췄죠.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길게 가지고 있을수록 더 보상을 투자자들은 요구해야 되는데 연준이 계속 사주다 보니까 이 보상에 대한 것이 사실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까지 웃돈을 주고 채권을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네. 갔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금리가 지나치게 눌려서 이 역전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지 이게 정말로 펀더멘탈이 나쁘고 시장이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 수급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은 그 양적 완화 시작하기 전에 2000년도부터 지금 그때까지 그 아까 위험에 대한 보상, 네. 보상을 요구했던 게 보통은 한 150BP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평균 네. 지난 한 10년 이상. 그런데 그 2000 그 양적 완화 이후에는 네. 25BP로 확 줄었고 2016년도 이후에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네. 2016년도 이후 이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네, 네. 마이너스 50BP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역전이 많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왜곡된 것이지 이게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역전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우리가 팬데믹이 있기 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나요? 미국의 경기 확장기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이었다. 10년 이상 경제가 확장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10년 이상 확장기였는데 연준은 금리가 역전돼 있다 보니까 곧 침체 올 거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니까 네.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좀 완화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좀 네. 빨리 걷어들였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과열을 잉태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역전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네. 그런 과잉을 잉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바닥에 좀 깔려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좀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견조한 경기가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뭐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역전 차이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좀 반응을 했죠. 네. 네. 10년물이 한 8BP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10BP 정도 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반응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년하고 2년 말씀하신 네. 금리차가 1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네. 마이너스 108BP였어요. 108BP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것이 한 20BP 정도로 정말 많이 줄은 거죠. 네. 이론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네. 아까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게 과열을 잉태하는 방향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미국의 지금 올해 7월이죠. 벌써 지난달이네요. 지난달에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올해가 2.6%, 네. 내년이 1.9%예요. 1%대로 떨어지네요. 네. 떨어지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네. 1.8%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보다 위에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지금 IMF는 예상을 네. 하는 거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국주의 때문에 그런가요? 그동안 뭐 미국에 네. 투자가 많이 늘었고 네. 고용도 좋고 네. 뭐 주식시장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경제에 네. 영향을 줬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또 수급의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이 2022년 네. 7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보유 채권을 줄여가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장기 채권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계속 연준이 사주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덜 사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최근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잘 사주지 네.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준은 좀 줄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발행은 많이 늘었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지원 정책을 많이 했던 것이 영향을 줘서 재정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자를 내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어요. 사는 쪽은 좀 부족해지고 네. 발행은 뭐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이너스 폭으로 눌렸던 것이 네. 지금 거의 제로 수준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마이너스가 50까지 갔다고 네. 했잖아요. 그 지금 한 제로까지 회복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이랑 보면 경제적으로는 회복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 네. 또 이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역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꼬였던 것이 풀리는 이유가 장기 채권의 수급이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이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줬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고 벌어진다는 뜻은 지금의 인하가 미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요. 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리긴 좀 부담스럽죠. 왜요? 역전을 시사하던 장단기 금리차가 네.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방향으로 바뀌고 네. 있는데 인하를 더 강하게. 그럼 인플레를 촉진할 수 있는 더 강하게 하기에는 네. 연준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죠. 역전이 되어 있을 때는 뭐 경기 침체 걱정이 네.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으니 우리가 뭐 올해 세 번, 내년에 뭐 다섯 번 네.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역전이 해소가 되고 네.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더 벌어지고 네. 주가는 계속 오르고 네. 이렇게 되면 세 번, 다섯 번 하려고 했던 것을 아무래도 좀 망설이게 될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인하했다가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거나 했을 때 거봐라, 장단기 금리 차는 이미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이 낮춰서 또 버블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내년 뭐 초반 정도에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이 있다면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보다요. 네. 과거에도 보면 이 역전이 해소가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까 20BP, 마이너스 108BP가 네. 20BP까지 마이너스 네. 20까지 왔고 이제 제로를 넘어서 네. 역전이 회소가 되면 그때가 보통은 주가가 단기 고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네. 경제가 드디어 나빠진다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거다라고 시장이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엔 좋아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보통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파월 의장이 굉장히 그 영리하게 네.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직은 좀 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까지도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시그널을 좀 나타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 은행이 또 기준금리 네. 인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 이상 가까이 빠지고 있기도 한데요.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요.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경제에 영향을 또 어떻게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기준금리를 어저께 뭐 15BP 정도 올렸는데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0.25%인데요. 네. 뭐 일본이 과연 만 1, 2년 안에 2%, 3%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아주 천천히 인상을 하는 트렌드일 것 같고 또 미국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보험성으로 지금 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높였던 거를 좀 낮추는 정도라고 본다면 미국도 뭐 지금 아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네.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미 환율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60엔 가까이 갔다가 지금 150엔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지금 뭐 어제 원화도 굉장히 강한 네, 흐름이었지만 맞아요. 또 엔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또 약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한 달 전만 해도 한 엔화 대비 원화가 850원 정도에서 지금 910원까지 갔으니까 뭐 여행 가기가 조금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싼 엔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 부분만 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엔 원화를 보게 됐을 때 914원 정도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강한 엔화의 강세가 뭐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는 거는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네. 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짤막하게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한국은행은 뭐 미국이 많이 올릴 때 조금밖에 못 올렸었기도 하고요. 네. 한국은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많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이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인하하거나 혹은 같은 속도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인하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미국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향은 물론 인하겠지만 속도는 좀 느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역시나 9월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크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인하 시그널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